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5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료 관리, 설계 구현,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관리 문제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베어 1A로 변경합니다. 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베어 1B로 되어 있는 모양을 베어 1A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표시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두 수의 덧셈으로 수정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현재 두 수의 뺄셈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두 수의 덧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의 텍스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수정할 텍스트를 선택해서 커서를 만든 후에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3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텍스트의 글꼴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2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의 글꼴색을 변경하기 위하여 채우기 색의 색상, 채도, 명도를 이용하여 색상을 변경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흰색으로 채우기 색을 변경한 후에 그리기 도구에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변경할 텍스트를 클릭하여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4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고 2초 동안 X 200 Y 110으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코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클릭했을 때로 되어 있는 코드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스프라이트를 2초 동안 X 200, Y 110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초 동안 X, Y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1초의 내용을 2초로 변경하고 X는 200, Y는 110으로 변경합니다.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를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곰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6번 무대. 세부 동작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배경을 하트 1로 바꿉니다. 무대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 배경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배경을 하트 1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하트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 1의 내용이 2초 동안 Y, X200, Y110으로 이동하고 곰 스프라이트의 내용이 숨겨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덧셈이 X, Y 좌표 값으로 이동하며 곰 스프라이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구현 2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나비.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한후나 자신을 복제합니다. 나비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나 자신을 복제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나 자신 복제하기를 연결합니다. 깃발이 클릭했을 때 나비 스프라이트가 복제가 되는 코드입니다.
2번 나비 스프라이트. 복제가 되었을 때 스프라이트는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복제되었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나비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랜덤 위치로 이동하게 합니다. 랜덤의 위치를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하므로 마우스 포인터로 변경하겠습니다. 3번 나비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페이스 키가 눌러진 경우 두 수의 덧셈을 합니다를 2초 동안 말하고 덧셈 시작을 방송한 후 이 복제본에 삭제합니다. 만약 이 스페이스를 키를 눌렀다라면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연결합니다. 조건식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므로 감지 카테고리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를 조건식으로 연결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두 수의 덧셈을 합니다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두 수의 덧셈을 합니다로 수정합니다. 덧셈 시작을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복제했던 복제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4번 나비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복제가 된 후에 코드를 무한 반복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부분부터 감싸도록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코드가 완성이 되지 않아 테스트를 해도 코드가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작성한 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렬 처리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텍스트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덧셈 시작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양을 모양 2로 바꿉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모양 2로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모양 2로 수정하겠습니다. 2번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덧셈 종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숨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종료를 받았을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하고 덧셈 종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3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덧셈 종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보이게 하고 크기를 200%로 정합니다. 텍스트 2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덧셈 종료를 받았을 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200%로 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200으로 수정합니다. 4번 무대. 세부 동작은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배경을 체크보드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배경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하트 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을 체크보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무대.
세부 동작은 덧셈 종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배경을 브릭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클릭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를 연결합니다. 덧셈 종료를 받았을 때 코드를 작성하므로 덧셈 종료로 수정하겠습니다. 배경을 변경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하트1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을 브릭웰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구현 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덧셈 시작 메시지를 받았을 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고 2초 기다립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2초 기다리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2초로 수정합니다. 2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 변수에 저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What's your name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What's your name 대신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로 변경하겠습니다. 묻고 기다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답을 첫 번째 변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카테고리에 두 번째 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 수 변수가 아닌 첫 번째 수 변수에 수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수로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 변수에는 묻고 기다리기에 의해서 들어온 대답을 보내주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대답으로 지정합니다. 3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변수에 저장합니다. What's your name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What's your name 대신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기다리는 대답은 두 번째 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두 번째 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 수 변수에도 묻고 기다리기를 통해서 들어온 대답으로 정하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대답을 지정해 줍니다. 4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첫 번째 수의 변수값과 두 번째 수 변수값을 더하여 합계 변수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변수에 더하기를 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두 번째 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 수를 합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변수에는 첫 번째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두 번째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더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더하기 연산자를 가지고 옵니다. 앞쪽에는 첫 번째 변수의 값을 지정하고 뒤쪽에는 두 번째 변수의 값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의 더한 값을 합계 변수로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5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이후 곰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10만큼 움직이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반복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와 곰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어디어디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반복하기에 대한 조건은 피코 스프라이트가
곰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감지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이동하므로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보다 작다라는 블럭을 연결합니다. 앞쪽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 블럭을 연결하고 마우스 포인터 대신 곰으로 수정합니다. 곰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이므로 뒤에 있는 숫자는 100으로 변경합니다. 곰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할 일은 곰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피코 스프라이트가 곰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10만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갈 때는 피코 스프라이트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6번 피코 스프라이트 합계를 방송합니다. 합계를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덧셈 시작 방송하기를 합계로 변경하는데 현재 합계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메시지의 이름은 합계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두 수의 덧셈이라는 글씨가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까지 작성하였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였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 두 수의 덧셈이라는 글씨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고 나비가 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두 수의 덧셈을 합니다를 말하고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 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수를 입력하면 첫 번째 수 변수에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하면 두 번째 수 변수에 값이 들어갑니다. 두 수의 숫자를 더하여 합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피코 스프라이트가 곰 스프라이트에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드가 완성이 되셨으면 다음으로는 병렬 처리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스프라이트 합계 메시지를 받았을 때 더한 값을 뭐뭐입니다와 같은 형태로 2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덧셈 시작을 합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값은 합계입니다를 결합하여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텍스트와 변수의 값을 연결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안녕 부분에 연결합니다. 애플 부분에는 더한 값은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변수 카테고리의 합계 블럭과 연산 카테고리의 결합하기 블럭을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연산 카테고리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바나나 부분의 결합하기를 연결합니다. 가운데 있는 애플에는 실제 더한 값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합계를 연결합니다. 더한 값은 얼마입니다로 나타내기 위하여 뒷부분의 바나나에는 입니다를 입력합니다. 2번 곰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합계 메시지를 받았을 때 2초 기다린 후 만약 합계가 5보다 작으면 합계가 5보다 작네요를 2초 동안 말하고 아니면 합계가 5보다 크네요를 2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시작을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하고 합계로 수정합니다. 2초 기다리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록을 연결하고 2초로 수정합니다. 만약 합계 변수의 값이 5보다 작으면 이라는 명령과 5보다 크다라는 명령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록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만약 합계라는 변수의 값이 5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작다 비교 연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앞쪽에는 합계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합계 블록을 연결하고 뒷부분은 5로 입력을 합니다. 합계가 5보다 작으면 5보다 작네요를 2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합계가 5보다 작네요로 변경합니다. 합계가 5보다 클 경우에는 아니면 영역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합계가 5보다 크네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곰 스프라이트. 덧셈 종료를 방송하기 위하여 이벤트 카테고리에 덧셈 종료 방송하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덧셈 시작 방송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덧셈 종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의 덧셈이라는 글씨가 만들어지고 나비가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두수의 덧셈을 합니다가 나오고 더하고 싶은 숫자가 있습니다. 피코가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0, 두 번째 숫자는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합계가 60이라고 나오며 더한 값은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합계가 5보다 크네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보다 작은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을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를 2를 입력하면 더한 값은 3입니다. 합계가 5보다 작네요를 말하면서 감사합니다의 코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5회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